자, 여러분들 저번에 1탄에 이어서 이번에는 작가분이랑 오늘 수초를 만들어 볼 겁니다. 1탄을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다양한 수주들 정경을 대표님과 얘기한 걸 볼 수 있고요. 바로 저쪽에 준비가 돼 있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양한 꿀팁을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네. 가능할까요? 아, 네. 아, 저는 아쿠아가든에서 레이아웃을 담당하고 있는 작가로 있는 황이나 황윤주라고 합니다. 아, 제가 안 그래도 네. 아까 네. 작가님이 만든 거 작품 봤거든요. 네. 엄청 나무로 된 거 이쁘던데요? 아, 예, 감사해요. 이게 처음에는 솔직히 좀 더 이뻤는데 요즘은 좀 이끼가 껴가지고 약간 창피하지만 네, 이쁘게 봐주셨다니까 감사하네요. 아, 오늘 작가님이랑 이렇게 좀 다양한 것들 준비해 주셨는데 아마 이거 수초왕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들 꿀팁을 아마 주실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포장지를 뜯습니다. 아, 혹시 작가님 이거 수조 어항 크기가 어떻게 돼요? 아, 지금 이 사이즈는 600이에요. 가로 600. 아, 두자. 혹시 작가님 그 수초왕을 네.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 수초왕은 우선은 수초를 심게 되면은 이렇게 식물들이 있어서 이렇게 숲처럼 공간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이 아무것도 없는 수조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은신처가 생겨요. 그래서 아~ 수월 수가 있고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도 이제 가질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알을 낳기 위해서 거기에 숨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식물이다 보니까는 다 아시다시피 광합성을 하고 또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수조안에 또 좋은 이런 네,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펠트지를 까는 이유는 유리 같은 거에 이런 거 긁힐까봐 그러는 거죠? 네. 구조물들이. 네, 이제 수도 들고 가실 거잖아요. 네네. 들고 가실 때 아무래도 덜컹거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돌이 이 수도랑 부딪히면서 금이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자. 이 수초왕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이거 힘들어 가는데? 계속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되죠? 네, 밖으로만 안 나가면 돼서 자, 이렇게 바닥을 하고 이제 여기 있는 돌로 세팅을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돌이에요? 아, 이거는 화산석이고 아 현무암이라고 하는 돌이고요. 아, 현무암.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백두산에서 들고 온 개석이에요. 백두산 개석이요? 바로 세팅하시죠. 네, 저는 약간 초보니까 옆에서 서브로 해서 제가 옆에서 조금씩 일을 거두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돌의 모양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처럼 작가님 계속 돌리시고 어디다 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못해서 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만 그 자랑 같은 거 제 카메라 껐을 때 얘기해 줘서 뭐라고 하셨죠?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아 그쵸. 아닙니다. 하기가 중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다가 우레탄 폼인가요? 아, 우레탄 폼을 싸서 이렇게 좀 자리를 메꿔줍니다. 그 고정의 의미도 있고 빈 공간을 채우는 것도 있겠네요. 네. 고정도 고정인데 여기에 저희가 소일이라고 이제 아. 네네네. 안에는 흰 색깔 흙을 깔 거예요. 네. 이게 나중에 이렇게 흘러 넘쳐오거든요. 아, 섞일 수도 네. 있으니까. 네. 작업을 자, 그리고 이제 우레탄 폼이 마르는 동안 저희가 조명 설치를 잠시 했고요. 이제 안에다가 이거 혹시 뭐예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아, 이거요? 이 바닥지는 이거, 뭐예요? 아, 소일인데. 아, 소일. 이거를 깔아야지 이제 식물이 네. 이제 영양분을 얻을 때가 딱히 없잖아요. 아. 아. 이 안에다가 가득 부어줍니다. 이야, 자, 여러분들 지금 돌이랑 그 다음에 소일만 넣는데도 벌써 어떤 구조인지 티가 확 나죠? 느낌이 삽니다 벌써. 저희가 유목을 넣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유목만 여기 이렇게 딱 박을 순 없잖아요. 유목이 이렇게 서 있지 않으니까. 아. 네, 쓸 건데. 네. 이 유목을 저희가 뭐 소일에다가 그냥 박는다고 이렇게 얘네가 기생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들어가면 아, 고정대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역할을 할 돌 같은 걸로 좀 넣어주셔가지고, 어떤 나무를 어떻게 넣을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아, 그래요? 이제 배열을 해야죠. 와, 이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자리를 잡는 게 진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작가님께서 지금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수초도 심고 모래도 넣고 물도 넣고 하면은 와, 굉장히 느낌이 잘 살 것 같습니다. 약간 고독한 한 그루의 나무랄까? 오, 맞아요. 정확해요. 겨울나무. 와, 진짜 이게 보면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지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잘 된다면 진짜 꾸미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이거는 순간 접착제고요. 이게 아, 네. 좀 미술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는 접착제예요. 네네네네. 그냥 붙이면은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아. 중간에 이런 부자재라고 해야 되나? 휴지를 저희가 뜯어서 넣기도 하고, 아. 그 다음에 이걸 뿌린 다음에 모래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덮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와, 이거 뭐예요? 제 장비 집이에요. 아, 진짜요? 네. 와, 아,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건, 아, 핀셋이랑 이런 가위 종류. 수초 자를 때도 쓰고, 네. 자르기나 뭐 심을 때가 많아요. 네. 아니면 휴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돌 사이에 넣을 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오, 아, 이런 식으로. 오, 지금 뿌리신 건 뭐예요? 누나 이렇게 넣기에는 이렇게 펴지지 않아요? 아, 이 돌가루로 가리는 거예요. 아, 접착제 쓰고 네. 쓴 부위를 저렇게 가리는 쪽으로. 아, 이렇게 세심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쁘게 나오죠. 아. 생각하기에는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아,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 제 개인적으로. 아. 왜냐면, 네. 당장 이쁜 거는 그냥 막 놓고 이런 거 제대로 안 해도 당장은 이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랫동안 환수하시고 어디 들고 가고 옮기고 이러다 보면은 다 모양이 변형되거나 약간 제자리를 잃기 때문에. 아, 흔들려서. 네, 그래서 본딩을 좀 확실하게 해주는 게 오랫동안 보고 이제 하실 분들을 위한 이런 작업이 아닐까. 야, 이제 드디어 수초를 이제 세팅을 할 건데요. 혹시 뭐, 어떤 수초들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오늘은 네. 수초를 막 많이 심진 않을 거고, 네. 좀 키우기 쉬운 수초들로 저희가 들고 와봤어요. 근데 이거는 모스 이끼들 아시죠? 이끼. 아. 저희 나무에다가 이제 정부리님께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얘는 미크로소리움 메로립이라는 애예요. 그러니까 미크로소리움 중에 잎이 얇고 긴 애들은 메로립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거 되게 비싼. 진짜요? 뭐 한 묶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진짜요? 그럼 여기 지금 몇십만 원어치에 네. 그죠? 얘도 볼비티스라는. 우와, 이쁘다. 예. 얘는 이제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부분 이런 거 메꾸는 데 되게 유용한 수초고요. 그다음에 뭐 얘도 똑같이 미크로소리움인데 얘는 네로리피 아니고 그냥 일반 미크로소리움. 아. 모양이 다르죠? 네, 특이하다. 되게 다양하네요. 얇고 길고 얘는 이렇게. 지금 수초를 따당 따당 땅 넣었는데 분위기 확실히 사네요. 지금 수초가 세 가지가 들어갔고요. 저도 지금 중간중간 바위 틈 있죠, 돌멩이 틈에다가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말고 위쪽에 넣을까요? 얘로? 오케이. 이 수초가 지금은 이렇게 생겼지만 나중에 굉장히 붉어지고 이쁜 수초라고 하네요. 많이 쬐주시면 돼요. 아, 햇빛을 많이 쬐주면. 네. 아, 작가님 그리고 혹시 수초황에 네. 수초가 많으면 네. 좋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 수초가 많으면은 우선은 수조 안에는 뭐 물고기가 배설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화학 작용으로 인해서 질산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는 수초가 그거를 소비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질산염을 수초가 잘 분해해주고 그 다음에 산소를 발생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수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죠. 아. 네. 이걸로 수초 본드로 붙이실까요? 아, 수초 본드도 네.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이야, 이게 수초 본드라고 합니다. 바로 짜면 되나요? 네, 이거 한
하나에 2,000원. 어, 2,000원. 원래는 수프에 싸가지고 네. 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 원래는 만약에 이걸 여기에 넣으시잖아요. 네. 어, 얘는 그냥 껴놔서 다, 통째로 넣으신 거죠? 네, 껴버렸어요. 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뭘 붙이신다 하면은 네, 수초를 떼서 네, 끝에 이렇게 짠 다음에 그다음에 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네. 네, 이 작업을 바로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정은 스킵. 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런데 제가 수초를 직접 많이 붙이고 뒤에 수초 본드 해가지고 저도 많이 본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보니까는 뿌듯한데요. 제가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쁜 수조가 될 것 같아요. 아, 물 뿌리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거를 네. 뿌리면은 얘네 수초가 마르잖아요. 아, 마르지 말라고. 네, 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래를 뿌립니다. 오, 좋아요. 아, 작가님 약간 터프하시네. 원래 이렇게 가루 안 날리게 하지 않아요? 아, 급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다시 작가님 다음 모습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편집 안 하고 다 보여드려요. 아, 우와. 모래도 색깔이 되게 이쁜 색깔이어가지고 스킵하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안에 이제 분진이 있어서 분진을 한번 물을 채워서 빼고 물을 채우면 투명하게 깨끗한 물을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이제 좀 있으면 공개할 건데 기대되시죠? 아, 열심히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작가님이랑 함께 해가지고 드디어 완성을 했는데요. 혹시 작가님 오늘 수조의 이름을 붙이자면 혹시 뭐가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나무가 굉장히 크게 딱 있고 그 다음에 돌이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무가 되게 좀 황량해요, 그죠? 그래서 고독한 나무가 어떨지 고독한 나무? 네.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셔도 돼요. 아니요, 아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우선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와. 오. 아, 잘 나오는 거 말고 너무 이쁜데요, 우선. 아, 네, 지금 보면은 제가 이게 모스라고 하죠. 네, 맞아요. 제가 조금 이곳저곳에 붙여놔서 이렇게 나무가 현재 고독하지만은 이제 나중에 제가 모스를 잘 키워서 좀 나무를 풍성하게 하려고 했고 여기는 작가님이 살려주신 부분들이에요, 수초들로. 혹시 보통은 이렇게 세팅하면 네. 뭐 어떤 생물들을 기를 수 있을까요? 네네. 우선은 수초들이 다 키우기 입문하시는 분들도 키우기 쉬운 수초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딱히 뭐 솔직히 수초가 어떤 생물이 살면 더 좋고 이런 거는 딱히 그렇게 영향을 안 끼치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키우시고 싶은 어떤 생물이든지 새우나 뭐 좋아하시는 뭐 열대어라든지 여러 가지 넣어서 네. 아, 새우라든지 열대어들 다양한 어종들을 사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수조는요 저희 샵에 가서 전시가 될 예정이고요. 우리 작가님께서 해주신 거니까 작가님 이름을 여기다 걸어서 할 거니까요 나중에 오셔서 한 번씩 꼭 봐주시고 아마 수조 만드는 작가님이라고 하네요. 수조 만드는 작가님이시니까 아마 나중에 문의 많이 하시면은 도움 많이 주실 겁니다. 자, 우선은 2탄은 이렇게 수조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다양한 정보나 꿀팁을 드리려고 제작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아마 또 3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 수조를 이용해서 제가 사육하는 모습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뒷면인데도 뒷면도 이쁘고 작가님 마음에 드시나요? 아, 예,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자, 무튼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네. 혹시 작가님 오늘 수조의 이름을 붙이자면 혹시 뭐가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나무가 굉장히 크게 딱 있고 그 다음에 돌이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 네. 보니까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근데 이쪽 나무가 되게 좀 황량해요, 그죠? 그래서 고독한 나무가 어떨지 고독한 나무